많이 먹었어요. 유일하게 유일하게 네. 7일 안 먹었는데 저만 배가 공개가 돼요. 그 이유가 뭐겠습니까? 아니 아니지. 뱃살이 제일 없다. 네 그렇게 생각하시길 바랍니다. 알겠습니다. 네. 네. 그러면 곧바로 이어서 네 그렇죠. 곧바로 이어서 웨이시하고 똑같이 생긴 초아 씨 질문 한번 들어가 볼까요? 네. 자. 아, 괜찮은 거? 네, 알겠습니다. 아. 네. 자, 앞에 와서, 네, 좀 더 앞에 와서, 네, 저 이쪽 빨간색 있죠? 네, 앞에 와서, 네, 거기서. 어우, 야. 네. 자, 자, 그러면 저희가 가장 센 거 두 개만. 그래요. 일단 총아 씨가 이렇게 요청했으니까. 그래요. 총아 씨가 위해서. 누가 하시겠어요? 자, 센 거는 일단 언니가 하면은 답을 해야 되니까 언니 한번 가볼까요? 네. 그래요. 네. 초아 씨, 똑똑하지 못하다, 멍청하다는 이미지가 크레용감에 큰 타격을 입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? 초아 씨 영감 검색어가 무식이에요. 자, 그 정도로 초아 씨가 사실 방송에서 어떻게 보면은 일부러 웨이 씨와 어떤 캐릭터를 나누기 위해서 이런 모습을 보여주는 게 아닌가는 이야기가 있어요. 그래요? 네, 어떻게 된 건가요, 초아 씨? 초아 씨, 답변해 주시죠. 제가 그런가요? 전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서 잘 모르겠습니다. 저는 멍청하지 않습니다. 네. 여러분 동조하시나요? 네. 그러면은 오늘부터 조아 씨는 똑똑합니다. 네. 조아 씨는 똑똑합니다. 자, 웨이 씨는 네 일진이고요. 자, 농담이에요. 동일의 사도죠. 네, 그렇습니다. 자, 동생이 한번 질문 던져볼게요. 마지막 질문. 아, 제가 하라고요? 아, 그래요. 가족끼리니까 뭐, 편하게. 네. 아니, 저 개인적인 질문도 돼요. 네. 아, 내신 백단이라는 소문이 있던데. 어떻게 된 건가요? 평소에 좀 내숭이 많으신가요? 제가 좀 내성적인 것 같아요. 내숭이 아니라 내성이다? 네. 네. 그리고 여자가 너무 내숭이 없으면 안 좋을 것 같아요. 그렇죠. 저 여자는 좀 약간 좀 감출 수 있는 비밀이 있어야죠. 네, 어느 정도는. 네. 그렇죠. 알겠습니다. 네. 전 뭐예요?